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순욱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한 2년 전에는 제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서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함께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한 2년 전쯤에 자리를 해주셨었는데 네.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굉장히 반갑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장님께서는 작년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으로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복지관협회 회장으로서 네. 정말 저는 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우리 협회 기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고자 협회 차원에서 많은 교육이라든지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어떤 권리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또 관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또 직책을 맡고 계신 만큼 또 굉장히 바쁘게 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은 1986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네.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고 사회복지부 SRC가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5주년인데 네. 지난 34년간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장애인의 어떤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장애인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우리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사람 중심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곳, 그 다음에 사람 사는 향기가 가득한 곳, 또 누구에게나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같이 행복한 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하는 곳입니다. 네. 이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또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돌봄에 관련된 정책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개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 실천의 어떤 모델로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인데요. 우리 복지관은 이러한 환경에 맞추고자 사람 중심, 즉 PCP, 또 커뮤니티 케어, 권익공호 등 사람 중심과 지역 중심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변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예. 앞으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기반해서 인권 기반의 사업안 운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의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휴관을 하는 등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대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예,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지침 보면 휴관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네. 저는 휴관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복지관이 코로나 이전에는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200개의 프로그램이 축소 아니면 변화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휴관이라는 말은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부의 행사 같은 다닐 때도 네. 휴관이라는 말보다는 프로그램 변경 및 잠시 중단 이런 예. 용어를 쓰자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라는 정부의 지침 내렸습니다마는 네. 필수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꼭 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긴급 돌봄이라든지 또 장애 아동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예. 네. 그래서 또 비대면 프로그램도 SNS를 통해서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거 제작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네. 그러한 조건에서 예. 저희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이러한 긴급 돌봄이나 이제 실효에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 입구에 별도의 그 방역 체계 부스를 만들어서 출입자들에 대한 어떤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또 출근하기 전에 직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사전 문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문진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체킹한 다음에 열이 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확진자와 동선이 이렇게 중복된 곳에 다녀왔다든지 하면은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예. 출근을 안는 어떤 이런 강력한 방역 체계도 또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이 휴관을 한다는 그런 표현은 좀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네. 의견을 또 표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11월 27일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또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좀 위기감, 재확산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또 시작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또 기존에 그 대면 사업을 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대면 치료,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까 이제 뭐 네. 긴급 돌봄이라든지 치료가 있다고 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접촉을 최대한 예.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크릴로 이렇게 그 서로 이제 어떤 접촉의 공간을 좀 분리를 시켜놨고요. 네. 그리고 주어진 면적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면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네.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네. 근데 그러면 그 지원을 받는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예, 참 이 코로나19가 네. 우리 장애인 가정이나 당사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 마음 같아서는 뭐 예. 모든 분들이 오셔서 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예. 뭐 우리 복지관이 보라매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용자분들이 이제 운동하시러 나오는데 네. 항상 저한테 여쭙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관장님 내일 나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저렇게 우리 복지관에 오기를 바라는 분들께 네. 와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어떤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이에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합니다. 집에서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데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 그 발달장애인 그 당사자분들도 복지관을 가자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용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자분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관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정부의 이런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방역 지침은 철저히 따라야 되고요, 줄 서야 예. 된다고 아, 생각하고, 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긴급 돌봄이라든지 치료는 저희가 이제 놓을 수가 없으니까 보다 철저한 방역을 방역으로 이제 그 사전에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한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하는 그 대상에 대한 범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돼서 이전에 그 자유롭던 생활로 네.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못고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복지관 한 20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네. 못고지라는 프로그램은 네. 우리 그 지역사회 중증 장애인분들 특히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생신을 맞이했을 때그 생신 뭐그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 직원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이웃과 더불어 뭐 음식도 좀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생일은 정말 하루밖에 없는 특별한 날인데 그 특별한 날을 정말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식료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을 받는 장애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그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료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밑반찬 음식 이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달될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보양식 같은 것도 전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호자분 그 이용인분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삼계탕이 드시고 싶다든지 뭐 그러면은 네, 복날이라든지 이럴 그런 때요. 복날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도 예, 평상시에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갖다 드리면은 이제 먹으니까 힘이 나고 그래서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연세가 89세 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런 말을 또 들을 때 굉장히 또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고 있죠. 네.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업들은 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아까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변경 내지 이제 잠시 중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그 식료품 제공 관련된 이런 밑반찬은 코로나19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중단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월, 아, 예, 주 1회 정도는 진행을 지원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고, 예. 대신 이제 뭐문 앞에 둔다든지 하는 그런 비대면적인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시나요? 가정 방문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중증 장애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이제 직접 저기 가져가실 가지고 때도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뵈면은 사실 지하 뭐 예,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가족들을 그 집안을 살펴보면은 그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강에도 가정에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네. 도배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방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이제 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코로나 19에 의한 좀 영향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코로나19를 주거환경 개선할 때도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도 하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많고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이 코로나19가 영향을 안 미치는 구석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네.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코로나19가 이런 사회 취약계층 분들한테 좀더 치명적으로 좀 다가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봤을 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더 보완이 될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네. 코로나19 치료제가 빨리 아,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쵸. 또 백신이 나와서 네. 정말 그 마스크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게 최고 좋겠지만 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다 철저하게 정부에서 어떤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이 직업훈련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직업훈련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맞춤형 직업훈련은 현장에서 직접 가서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그 당사자분들께서도 지금 출근하는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이해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바로 네.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맞춤형 직업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직업 훈련을 받은 장애 당사자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좋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일반 업체로 이렇게 가셔 훈련을 하니까 내가 출근하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훈련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출근한다는 취업이 된 것처럼 그렇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고용주 분들은 이게 이거 직업 훈련을 하실 때그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이게 장애인분들이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져 있는 예, 아무튼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예.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네. 크게 도움이 되죠. 아. 흔히 이제 생각할 때 장애인이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요.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예. 막상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 업체 가서,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하는 거 보면, 좀 틀리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 마쳤지만 계속해서 우리 복지원에 출근을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직업 훈련을 할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작업 환경도 많나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럼 주로 어떤 곳에 좀 취업을 하게 되나요?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생산품을 만드는 곳 같은 데서 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조립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곳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이런 직무나 이런 적성을 좀 찾기 위해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그런 이루어지나요? 거는 직무 적성 검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네. 반드시 그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맞춤형 그 직업 훈련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 도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또 관심이 갔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오감 향기 테라피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체 장애인과 이제 매변 장애인분들을 위한 건데, 오감 향기 테라피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 주로 이제 그 뇌성마비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제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 향기 세라피는 그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그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어떤 신체적인 리듬을 회복하는데 그 주된 그 방식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횟수나 이런 것이 많이 조정되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치료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당사자분들께서 굉장히 좋다는 어떤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사 결과도 나타나서 우리 복지관에서 이 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는가 그럼요. 보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당사자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이런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함께하는 보호자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가족 상담 사업인 힐링밴드라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 힐링밴드 그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저기 안원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저희 복지관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형제자매 할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힐링밴드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은 개별 상담과 이제 동료 상담이 있고요. 이때 동료 상담은 부모가 직접 강사가 되기도 하고 다른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호작용 정보를 공감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서로 상호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런 가족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죠, 많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제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입장, 가족의 어떤 입장에서는 뭐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많은 그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을 뵙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심리적인 부분 안에는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다고 할수 있겠죠. 뭐그 안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을 이런 동료나 동료 상담이라든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좀 치유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힐링 밴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힐링을 시켜주는 밴드, 네. 힐링 밴드네요. 그래서 이런 그럼 이 가족 상담 사업인 힐링 밴드는 그 꾸준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게 예. 뭐몇 회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첫 회에 진행되는 그때랑 또 마지막 회차랑 진행했을 때좀큰 변화를 보이시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많이 이제 우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어떤 이 힐링 밴드를 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이제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결과도 나오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같은 그 가족분들끼리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하면서 또 공감대 형성도 되고 하면서 또 치유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복지관에서는 이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 권익 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계신데요. 이 학대를 당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사실은 학대나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네. 되는데 그래도 간혹 어쩌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은 예. 장애인 인권이나 권익공호에 항상 저희 복지관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담당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권익과 인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복지관의 미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같이 삶 남부, 같이 행복. 같이 성장, 같이 바라봄. 이 가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 같이 바라봄이라고 이 가치를 계속 강조했는데 네. 함께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자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이 이제 그 미션을 세울 때, 미션과 비전을 세울 때 그러한 것이 가장 중심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 복지관의 이제 목표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누구나가 함께 네. 같이 어떤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 복지관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삶이 이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궁극적인 목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노력을 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 이 복지를 위해서 애써 오셨나요? 제가 이제 그 장애인 복지 쪽에 몸을 담은 것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예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30년 넘었으면은 정말 오랜 기간이네요. 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많죠. 그것을 어떻게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지금 현재에서 제가 그래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복지관에 불새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불새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는 그 발달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인 네. 친구가 함께 라이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그 힘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 그 당사자 가족들 간에도 서로 아까 이제 그 힐링 밴드라는 것도 있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떠한 그 역할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저는 그 에피소드 중에서 우리 불새 동아리가 가장 최근에는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라이딩을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근데 그럼 이 사회복지에 30년이 넘는 이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러면은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는 네. 교과서적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네.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제 그 사회복지다라고 그렇죠. 교과서적인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한다면은 저는 함께 함께 서로 나누고
또 사랑하면서 누구나가 소외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지금까지 이제 여러 활동을 해오시면서 또이 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또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에, 작년이 맞을 겁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항상 이제 복지관에 와서 치료도 받고, 복지관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성격이 참 밝았어요. 굉장히 밝고, 농담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상도동에 사셨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면서 거기에 이제 감나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린다고 따다가 우리를 나눠주겠다고 해서 정말 따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신 분이신데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아직까지도 저희 복지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갖고 두고 계시고,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19 시기에도 오셔서 또 과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 드시라고 또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분의 생각을 할 때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황색 감나무처럼 뭔가 따뜻한 네. 마음이 느껴지는 예. 분이네요. 좋은 곳에 가셨기를 바랍니다. 예. 예, 가슴은 아프지만 아마, 항상 베푸는 마음이 그득하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좋은 곳에서 아마 제 욕심인데 우리 복지관 또 우리 장애인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사모님까지도 마음씨가 또 그러면요. 예, 좋으시네요. 천사세요. 예. 근데 그 감나무를 키우셔서 또 올해도 감을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오셨어요. 감안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는 다른 거를 좀 오늘은 또 주는 다른 이제 귤을 좀 사오셔서 직원들이 다 나눠 먹었습니다. 또 최근에 예. 가져오셨나 보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 그리고 또이 장애인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서 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에 15개 사회복지 직능단체에는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임대표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총연합회라고 장애인 직능단체, 5개 직능단체 모여서 있는 그런 직능단체의 상임대표도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시설 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반적인,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또 아동, 뭐 등등 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그 사회복지 현안 문제라든지, 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건복지부나 국회에 가서 함께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각 단체의 그 회장님들과 함께 해서 그러한 우리 사회복지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 다섯 개 직능단체 모임에서는 그게 한국장애인복지협회의
총연합회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네. 거기서는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그 장애인 그 직능단체 직능단체에서 너무나 이제 분절된 어떤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전달보다는 네. 그런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아. 전달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 상임 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 창구의 역할을 네. 맡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관장님이 혹시 개인적으로는 좀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라든지 좀 그런 뭐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 삶을 네.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예. 저는 제 삶의 철학이 네. 겸손과 성실이었습니다. 그게 철학이라고 해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 네. 내려올 때까지 네. 정말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네. 제가 사회복지를 근 30년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예. 저의 이제 어떤 그 계획과 목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그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복지관의 관장님으로서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요? 우리 복지관은 내년에 35주년입니다. 네. 항상 저는 그 복지관 관장으로서 네. 이제 그 장애인 복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제 그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항상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35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그러한 그 준비를 보다 곤고히 해서 네. 우리 복지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 중심 또 커뮤니티 케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말로써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주신다면은 이 코로나19 머지않아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그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길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순욱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